우리나라가 이웃나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있다.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이다. 황사는 그나마 봄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미세먼지는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힌다. 기본적으로 이러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안 좋다.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하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과연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발할 수 있는 병은 무엇일까? 바로 우울증이다. 영국 임페리얼 대 프랭크 켈리 박사는 영국인 40만 명의 10년치 데이터를 통해 대기 오염 정도와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. 전체 인원의 7.4% 정도가 우울증 및 불안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들 거주지의 대기 오염도를 조사해보니 대부분 오염도가 심한 지역들이었다고 한다. 어쩌면 갈수록 늘어가는 우울증 진단수는 중국으로부터 온 황사와 미세먼지가 주원인일지도 모르는 것이다.